네, 다음 선수 104번 서성보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서성보 선수가 1번 문제 그 실패한 거를 네. 조금 마음을 다듬고 나왔는지 조금 궁금하고요. 네, 그렇죠. 서성보 선수는 이 루트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좀 궁금합니다. 아, 그런데 앞선 지금 김한우 선수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동작을 시도를 했어요. 모든 전 선수들이 루트 파인딩 하는 시간에 다 똑같이 지금 루트 관찰을 한 것 같고요. 네. 계속적인 반복적인 동작들을 하는 게 지금 아직 최정상에 있는 네. 선수들보다는 루트를 풀어가는 그런 능력이 조금은 네. 부족한 것 같습니다. 네, 서성보 선수 벌써 두 번째 시도까지 마친 상황입니다. 이제 곧이어 세 번째 시도를 할 텐데요. 서성보 선수 네, 똑같은 동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변화를 줄 것인지 네,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서성보 선수 세 번째 시도 네, 곧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시도 시작한 서성보 선수. 아, 역시나 똑같은 동작으로 시도를 해보는데요. 아, 발 홀드가 여의치 않죠. 아, 다음 홀드까지 손을 뻗어보지만 여의치 않고요. 아, 서성보 선수도 지금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루트 자체가 이번 과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루트 중에 보너스 홀드를 잡은 뒤에는 상단부가 상당히 어려운 루트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루트를 자 지금 서성보가 그렇죠? 루트 세터 네. 아,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죠. 의도한 동작들을 지금 진행하고 네. 있습니다. 네, 역시 네, 의도한 대로 해야 이 돌파를 네. 할 수 있네요. 네, 서성보 선수 네, 다음 홀드까지도 예, 진출을 잘 했고요. 아, 네. 네, 좋습니다. 네, 지금 네 번째 시도를 펼치고 있는데, 아, 왼발 지금 히룩으로 걸어보는데요. 네, 다음 홀드까지가 가기가 지금 여의치 않아요. 자, 서성보 선수가 지금 히룩에 대한 동작에서 밀어을 버리면 안 되고 네.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 동작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. 지금 아 지금 떨어지네요. 밀어붙이는 게 부족했던 네.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시도를 더 네. 해봐야 됐어야 된다는 거죠. 네, 네 서성보 선수 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. 네, 두 번째 과제 마지막 시도인 것 같은데 조금 힘을 내서 네 지금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마지막 시도 시작해야 됩니다. 저 완등을 기대해봅니다 지금. 네, 서성보 선수 마지막 시도입니다. 네, 1초 남은 시간 네, 이제 경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이제 결승전에서 볼더링 경기는 결승전에서 진행하는 블록 방식의 네. 경기 방식입니다. 1초가 남았을 때도 경기벽에 스타트 홀드와 두선 도발이 붙어 있으면 네. 마지막 시도로 간주하고 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네, 서성보 선수 이제 첫 번째 그 홀드는 어떻게 지금 컨트롤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와서 거기까지는 이제 진출을 잘 하고 있는데 이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. 네, 왼발 히룩 다시 시도해 보고요. 아, 아쉽네요. 네, 마지막 시도까지 예,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.